예,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꼈어 우리가? 예. 신기하다. 3부는 네. 미국 현지에 계시는 예, 부사장님, 장우석 부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거리에서 계십니다. 부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네, 지진장님, 네. 기사님 오랜만입니다. 너무 뵙고 싶어요. 아, 근데 제가 이제 못 나가서 네. 할 수 없이 줌으로 좀 방송하겠습니다. 건강은 좀 어떠세요? 건강은요, 제가 한 18일 쉬었거든요. 네. 18일? 그래서 건강을 뭐 회복할 시간이 없어갖고요. 어, 급히 나왔는데 하면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저희는 자나깨나 부산 건강이 걱정되고 그래도 네. 그래도 뵙고 싶어요. 네. 네,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네. 제가 직접 나가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유,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네, 별 말씀요. 네. 아, 배경이 너무 멋져요, 부사장님. 아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 그 뉴욕 그림인데 네. 이거 좋아 보이나 봐요. 많은 분들이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좋아요. 네, 예, 네. 네, 멋있습니다. 거의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 뉴욕 그런 기분으로 말씀 좀 드릴 건데. 일단은 어제쯤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많이 올랐는데 혹시 올라간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딱히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제? 뭐 우리 지점장님. 오늘 저기 뭐 이진용 선임도 얘기를 해줬고, 네. 뭐 사람들 얘기하는 게 일단 뭐 러시아가 가스를 끊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우리가 경감된 부분, 그리고 넷플릭스의 실적이 생각보다 네. 덜 나빴던 부분, 뭐 이런 것들 다 뭐 엮여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넷플릭스는 네, 이 시간 네. 얘긴 하지만. 네, 뭐 그렇습니다. 부사장님이 보시는 원인은 뭘까요? 일단 제가 한번 실적 중심으로 한번 정리했는데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같이 좀 이유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 화면을 띄워보겠습니다. 혹시 네. 잘 보이시면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를 한번 띄웁니다. 띄우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자료 잘 보입니다. 혹시 예, 지금 아마 이렇게 하면 잘 보일 것 같은데 혹시 잘 보이십니까? 네, 너무 네, 잘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너무 잘 보입니까? 자, 오늘 주제가요. 생각보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커진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넷플릭스에 대해서 골드만이 매도금을 유지하는 그런 이유가 나왔는데 어떤 이유인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보면요. 넘기면. 어제 올라가면서 일단 네 번째 랠리가 조금 더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첫 번째 랠리가 6.1%, 두 번째가 11.1%, 세 번째가 7.1%, 네 번째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8.3%의 제법 이 큰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보여드린 그림을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금융위기 때 혹은 닷컴 버블 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랠리가 좀 강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 그래. 그래서 이번 그렇죠. 네 번째 랠리가 좀 커질 걸로 보이니까요.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랠리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박스 치고 있는 그런 막 그 네모칸이 나오는데 네모칸 그 위쪽으로 주가 올라서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뚫었네요. 왠지 예, 왠지 모르지만 뭔가 조금 추세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상 계속 갈 것 같은 느낌이니까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걸 뒷받침하는 걸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네 번째 랠리가 상당히 좀 의미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실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어제 전반적으로 다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IBM과 존슨앤존슨만 빠졌어요. 네. 어제 더,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거든요. 더 돋보여요. 네. 그래서 실제 실적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넷플릭스는 자꾸 나가 나왔으니까 네네. 다른 이유 때문에 보시면 좋은데 실적에 대해 정확히 얘기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깔려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제 IBM과 존슨앤존슨은 환율 때문에 좀 빠졌습니다. 각달러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전망치가 나와서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은 아닌 걸로 보인다는 거 말씀을 미리 보여드리고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딱 이렇게 이해가 다시 한번 되는데요. 지금 EPS가 위에 있는 검은 선이고 파란색 S&P 500 지수의 모습인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실적이 EPS가 아주 확연하게 빠지냐고 물어보면 거의 지금 그 빠지지 않고 옆으로 기고 있다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아마 두 분도 그렇게 보일 걸로 보입니다. EPS가 네. 옆으로 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소폭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만큼 주가 많이 빠지기에는 뭔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해드리면 지금의 주가 하락은 EPS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물가 급등 금리 인상 때문에 빠진 걸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약간 재미없는 이유는 마치 2분기 때가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강달러에 대한 부분들 혹은 물가에 대한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지금 빠지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어쨌거나 느낌이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런 느낌상 지금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실제 이익은요, 감소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릴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이 그림인데 아마도 이 그림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노란색이 달러에 대한 모습인데 달러가 지금 인버트한 거꾸로 한 겁니다. 이게 떨어지는 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은데요. 네. 지금 연초 대비 16%가 올라가서 달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아마 오늘자 원달러 환율을 좀 보시면 좋은데 오늘 혹시 원달러 환율 1300 얼마였습니까? 1300 한 6원? 7원? 나왔습니까? 그렇죠. 저 오늘 네. 어쨌든 유로가 페리티에서 네. 조금 올라오면서 네. 뭐 아마 조금 여러분들이 네. 1310 10, 지금은 네. 또 1311원 정도네요. 예. 네. 1300원 아마 올 1월 달에 돌아가시면 야, 원달러가 1310원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EPS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은 EPS가 안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어닝 리비전, 즉 이익 조정 비율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뭔가 실적이 감소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게 더 빠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지금 어차피 이런 강달러가 되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미국 기업의 절반 정도가 해외 매출이다 보니까 해외 매출이 올라올 때 뭔가 실적이 감소하는 그런 보인다는 게 하나의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달러 강세가 상당히 좀 치명적인 이유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그것 때문이니까요. 일단은 EPS에 대한 가이던스 역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이 빨간색이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EPS 빠지는 그런 폭인데 점점 분기가 지날수록 이 빨간색 막대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EPS에 대한 가이던스가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올라가는 것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역시 안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상 되게 많이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결론이 나와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온 상황이고 시즌 실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느낌상 많이 떨어지는 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죠? 되게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제 얼굴 보여드리고 네.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지금 실적이 좋아진다고 얘기할 만한 딱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까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를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고 네. 다들 엄청 나빠질 거라고 하는데 이제 어제 이제 넷플릭스처럼 네. 그 정도로 나쁘진 않았으면 시장은 네. 오르지 않을까. 예, 네,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은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너무 급하게 미리 빠진 게 조금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미리 너무 우리가 긴장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 결과를 보고 좀 주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미리 선반영에서 미리 빠졌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조금만 좋아지게 되면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 2분기로 예상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가 실적이 나오면서 뭔가 주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자료를 보실 건데요. 보겠습니다. 여기 어쨌거나 이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가이던스의 모습이고 그럼 이제 지금 어제 왜 올라갔는지 같이 보실 건데 첫 번째 이유는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금융위 때하고 너무나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이 현재 구간의 S&P 500 지수의 모습이고요. 노란색이 금융위 때 모습인데 아마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지 않으면 아마 구별 못 하실 겁니다. 똑같아 갖고. 그리고 똑같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끝에 가서의 어떤 그 반등이 한 대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금융위 때 많이 올라왔던 그런 모습이 네.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통계니까요. 틀리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겠지만 일단은 똑같이 움직이는 금융위 때 모습 본다 그러면 이번 네 번째 릴리가 좀 크게 혹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통계라고 좀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장님 저거 보니까 노란색대로 네. 조금 더 올라가긴 할 텐데 예. 그 이후에 다시 빠지는 거는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예. 요 빠지는 거는 그때 상황이 다른 거니까. 네네. 여기서 이 빠지지 않고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거 뭐겠습니까? 일단은 물가에 대한 부분을 고점을 찍고. 네. 금리도 역시 고점을 찍은 다음에 만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 때문에 일단 요건 빼시고 요거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실적으로 좋아지는 실적을 얘기할 건데 지금 ROE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근데 여러분들 ROE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상 최고치로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마 이번에 처음 보실 걸로 좀 보여줍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S&P 500이 21.8%로 지금 ROE가 지금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금융을 빼게 되면 25%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물론 EPS라는 이런 건 빼고요. 일단 ROE 봐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게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질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똑같이 순위를 보여드리는 건데 순위는 역시 약간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보통 이제 순위 이익률은요. 보통 12%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점을 생각하는데 대부분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2년 동안에 12% 위에서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줍니다. 이것 또한 상당히 질적으로 좋아진 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평점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당히 월가에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과거에 저희가 보게 되면 매출하고 EPS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좀 더 질적인 부분을 보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ROE 순위를 보시게 되면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게 최근에 상승의 동력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부사님 말씀 보여주신 ROE랑 네. 순이익률을 보면요. 네. 아 주가가 왜 빠진 거예요? 도대체 저렇게 우리 좋은데 그죠? 기업들 네, 그렇죠. 잘하고 있는데. 예. 네, 그래서 2021년 평균이 12.7%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도 역시 아마 올해까지 가게 되면 12.9%까지 찍을 걸로 보이고 있는데 어쨌거나 충분히 높아지고 있는 순이익률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유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요. 높아진 공매도 비중인데 보신 것처럼 공매도 비중 S&P 500 기준입니다. 네. 1.7%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팬데믹의 가장 높은 수까지 올라갔는데 이 공매도 치신 분들이 지금 마음이 편할까요? 아, 굉장히 많이 편할 거다. 좌불안석일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되게 예. 마음이 불안할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저도 2002년에 처음에 미국시할 때 제가 공매도 한번 쳐본 적이 있었는데 네. 공매도 치게 되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이. 갑자기 이, 꿈을 꾸는데요. 꿈을 꾸는데 갑자기 주가가 10배 뛰어오르는 막 꿈을 꾸는 거예요. 그 10배 뛰어오르면 폭망하는 거죠. 거의 폭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꿈을 꿀 정도가 상당히 이게 불안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 실적 막상 열리니까 주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 공매도 치신 분들이 상당히 불안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일종의 쇼커버가 나오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게 우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어떤 발표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씩 쇼커버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것도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S&P 500이니까 저걸 뭐 1.7%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거래하고 있는 뭐 IPO 종목들 혹은 스펙들은 훨씬 크기 때문에 아마 그것들도 최근에 쇼커버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요. 세 번째 이유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네 번째는요.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 혹시 금리가 지금 100BP보다는 75BP에 가까워지는 혹시 아시죠? 두 분 다. 거의 기정사실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하시다 아시겠지만 지난 CPI가 나왔을 때요. 지금 이제 이 주황색이 100BP인데 갑자기 급등했어요. 100BP가 80%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이다가 살짝 내려와 중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오히려 75BP는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의 금리 인상이 약간의 뭔가 조금 100BP보다 낮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뭔가 금리 인상이 우리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낮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나온다는 것도 시장에 올리는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최근에 월가의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수 의견 중에 50BP도 있거든요. 물론 하면 안 되겠지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만큼 이제 그만큼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물가에 대한 정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최근에 제레미 시겔구스의 모습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죠. 연준이 그동안 뭔가 잘못해갖고 좀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혹시 100BP를 하게 되면 뒷북을 치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 물가 잡힐 거기 때문에 뒤늦게 100BP를 올리게 되면 그 100BP에 따른 시장에 대한 또 피해가 클 거기 때문에 미리 설레발 치지 말라는 어떤 약간의 우리말을 치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75BP로 조금 낮아지는 그런 모습 보일 거니까 이것도 시장에 대한 뭔가 좋은 환기를 만들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금은 75BP 인상이 약 70%로 네. 오래 올라간다는 거 좀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까지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미국 달러의 진행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게 크죠. 예. 아. 예. 어제 사실은 ECB가 10년 만에 금리를 올릴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와주면서 유로화 강세를 보이고 달러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물론 109에서 106이면 얼른 빠진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뭔가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 진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올라가는 거에 일조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미국 달러는 아시겠지만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좌 열어보게 되면 뭔가 조금 수익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러가 올라가니까. 네. 네. 근데 솔직히 그거는 정말 작은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기업의 절반이
보통 해외 매출이 크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은 달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뭐 일단 수익이 좋아지는 거니까 얄팍한 생각보다는요 오히려 크게 넓게 본다 그러면 기업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이니까 네. 좀 떨어지는 걸 바라보는 거 어떨까 말씀드리고 적정한 달러에 대한 뭐 가치는 뭐 누구도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 100 이하로 빠지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씩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는 게 시장 올린 요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 보시면 일단 장이 올라갔다고 어떤 이유가 어떻게 때문에 올라갔는지 네. 좀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사님 내일이 이제 20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20위가 어쨌든 원래는 25BP 인상 얘기를 하다가 50BP 올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어제 다시 그 유로 달러가 조금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진정된 건데 내일이 또 네. 분수령일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20위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 봐야 될 것 제가 보기에 20위가 저는 한 50BP 올린다고 좀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올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로가 좀 강세를 보일 거고 네. 상대적으로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일 거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시 쪽으로는 뭐 조금 숨통이 튀는 그런 모습 보일 걸로 보이니까 그렇죠. 글로벌 보시면 예. 주식시장이 다 어쨌든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57%가 유로화더라고요. 그래서 유로화 네. 방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릴 건데 다시 한번 자료를 보게 되면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다시 한번 키게 되면 이런 건데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결론은 뭐냐면요. 지금 제가 테크니컬한 분석을 원래 하진 않습니다만 보통 이제 50일선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미국 주식이. 네. 근데 보시는 이제 위에 있는 게 그 S&P 500에 대한 그 50일선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 밑에가 나스닥 100지수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올해 들어서 두 번째 5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100이 확연한 그런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상승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나올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좀 기대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 시장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 치신 분들이 이 차트 때문에 상당히 떨고 있는 것 같아요. 확 뚫고 올라가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시고 이 상승이 진짜 상승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좀 피해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이 상당히 지금 많이 월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50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마치 쭉쭉 올라갈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50일선을 뚫고 올라가면 상당한 이 상승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단번에 어떤 시장의 하락이 또 다시 한번 이루어지거나 폭망한 일이 없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실적이 달려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좀 보시면 앞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다. 특히 어제 제가 처음 방송 나왔는데 어제 나오자마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맞아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의 답이 이제 생각났네요. 왜 어제 네. 주식 시장이 급등했느냐. 네. 장부사장님이 컴백하셨고. 제가 그래서 여섯 번째는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만 네. 제가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것도 미리 네.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러분들 다시 좀 잘 보시면 좋은 그림인데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유난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보시는 주황색이요. 주황색 EPS의 모습입니다. 포워드 EPS인데 포워드 EPS가 지금 여러분들을 자세히 보시면 표가 나겠지만 거의 안 빠졌어요. 지금. 네. 글로벌 전체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글로벌 미국도 아니고 전체 글로벌 증시 전체에 대한 모습인데 반면에 EPS가 안 빠진 거에 비해서 지금 목표 주가의 모습은 확연히 빠지는 검은색의 모습입니다. 850에서 750까지 100달러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 실제 이익 감소 없이 빠진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유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가 강세니까 빠지지 않겠냐? 두 번째, 물가 많이 올라오니까 비용이 증가해서 빠지지 않겠냐? 오죽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인력 감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빠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건데 실제 전망이지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왜 이번에 오히려 실적 때 좋아질 모습이 기대하냐면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EPS 하락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거 아니네 하면서 다시 올라올 거로 보인다는 게 제 예상이고 원래가 전망이 아닌가 이렇게 유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씩 그런 전윤이 감돌고 있는데 아마 이런 느낌 상당히 좀 시장이 많이 퍼지면서 지금까지 시장을 불리하게 봤던 약간 안 좋게 봤던 분들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고 만약에 좋아진다 그러면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에 대한 예상이 크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대한 그 상황들을 2분기에 오히려 올라간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빠진 폭이요. 제가 계산해봤더니 EPS가 1%가 빠졌거든요. 1%. 네. 근데 주가가 목표 주가 빠진 폭이
거의 15%가 빠졌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 일도 없었는데.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죠. 그죠?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죠. 그럼 네. 이제 뭐가 틀린 거냐 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EPS는 결과 나오면 아는 거니까. 네. 근데 현재까지 보게 되면 그렇게 지금 빠질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목표 주가도 너무 급하게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밑에 있는 거는요. 그 목표 주가에 대한 그 업사이드 포텐셜인데 그 상승 여력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게 현재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당분간은요. 당분간은 크게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다시 한번 전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시장 보실 건데 자 넷플릭스 하기 전에 어제 넷플릭스 시장 나온 다음에 두 분은 어떻게 좀 전망하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실적을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진현님. 아, 저는 이렇게 봤으니까 일단은 올랐잖아요. 지금도 지금 시간 네.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주가는 이미 엄청 빠져 있어요. 그리고 네. 사람들의 기대치가 거의 바닥입니다. 그런데 바닥이죠. 예, 그 바닥보다 조금만 덜 나쁘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조금만 덜 나쁘면 주가는 시장의 그런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넷플릭스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장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막 맞이하는 2분기 실적 시즌에 이제 빅테크들도 이제 나올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적자 기업은 좀 다르다는 얘기를 우리가 아까 전 했지만 빅테크 실적 발표에 있어서만큼은 적용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또 하나 궁금한 게 메타는 지금 어쨌든 메타. 기대치가 바닥일 거란 말이죠. 우리 또 예. 박 선생 때문에 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메타까지도 아마 실적이 썩 좋진 않지만 아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만 덜 나빠지면서 주가가 올라주면 이거는 그냥 뭐 나스닥의 바닥 신호로 볼 수도 있는 건 아닌가라고 네. 몇 가지를 더 검증은 해봐야겠지만 그런 좀 좋은 시그널로 봤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이사님은 원래 넷플릭스 별로 안 보시잖아요. 이사님 드라마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드라마 많이 보는데 저는 넷플릭스 어제 실적 보면서 좀 생각 들었던 게 네. 저는 여전히 좀 이번 실적 시즌에서 경계감을 좀 늦추지 않는 좀 자세를 가지고 있고 다행히 넷플릭스는 걱정했던 것보다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주가도 오늘 좋은 반응을 보이는데 너무 넷플릭스가 잘 나와서 약간 너무 희망으로는 돌리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예. 자, 그럼 제가 넷플릭스를 말씀드릴 건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넷플릭스는 저는 골드만삭스 의견에 완전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씩은 동의하거든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넷플릭스가 지금 아직까지는 이번 실적이 약간 좋아졌죠. 근데 그 이렇다 할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라든지 의견이 올라가는 게 거의 아직까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왜 그런지 한번 골드만삭스 의견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한번 넷플릭스에 대한 순증 가입자 부분을 볼 건데요. 표가 나가고 있는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2021년 12월까지 급증했던 그런 순증 가입자 분이 갑자기 올 3월에 20만 명이 빠졌죠. 그 다음에 6월에 200만 명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아니, 요번에 참 200만 명이 빠진다고 생각했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100만 명이 빠진 거잖아요. 네. 원래 200만 명 마이너스였는데. 네. 근데 숫자가 내기로 정확히 하면 97만 명인가 그런데 100만 명이라 생각한다고 그러면 100만 명이 덜 빠진 거잖아요. 숫자가 내기로. 네. 좋아진 거죠. 근데 3분기에 대한 순증 가입자가 또 10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100만 명은 일단은 이제 덜 빠진 거니까 어차피 100만 명이 조금 이제 복구가 되면 좋은데 다음 분기에 고장 늘어난 게 100만 명이기 때문에 이 100만 명이 실제 200만 명 메꾼 것밖에 아니거든요. 솔직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번 분기에 아시는 것처럼 200만 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100만 명이 나와주는 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생각 첫 번째 들고요. 실제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넷플릭스는 EPS 매출 같은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입자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기껏 해봤자 메꾸는 모습 보였다는 거 첫 번째 보여드리고요. 보여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성장률에 대한 부분인데 보시는 것처럼 작년 2분기에 19% 쭉쭉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19% 그 다음에 3분기에 16% 올해 1분기에 10% 2분기에 9% 3분기 예상치가 5%거든요. 그럼 일단은 뭐 성장도 역시 거의 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성장이 좀 떨어진다는 것도 넷플릭스를 물론 어떤 분들은 뭐 가치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성장주로 본다 그러면 뭔가 성장주만의 어떤 좀 매력이 좀 감소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그 얼마 안 되면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 보이고
진짜 이게 성장이 끝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골드만삭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매도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목표주가 186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인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매출이 예상치 못 미쳤다는 거죠. 물론 조금 못 미쳤습니다만 어쨌거나 한 1억 달러 정도 못 미쳤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강달러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넷플릭스는 60%가 해외 매출입니다. 해외 매출이고 특히 아시아 쪽에 선전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시아 쪽에서 특히 이제 달러 대비 환율 그 하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올 수 있을 만한 실적에 대한 훼손이 클 거라고 좀 보이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높은 물가, 또 경쟁력,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고 있죠. 인력 감축, 최근에 인력 감축 하신 거 아시죠? 300명? 인력 감축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면 실제 매도금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도 일단은 저는 매도금까지 아닙니다만 중립이지만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갈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물가 경쟁, 인력 감축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물론 바닥에서 많이 좀 빠졌기, 물론 고점 대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하겠지만 큰 폭의 반등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정도에 끝날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이고 골드만 의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봤고 굳이 얘기하자면 이게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이 차트가 일단은 10년 동안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걸 보여주는 거냐면 PSR입니다. PSR. 혹시 네. S&P 500 PSR의 평균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두 분? S&P 500 기준. 얼마 정도 될까요? PSR이? 3, 4배 됩니다. 3, 4배. 오. 예. 근데 이게 2.5배거든요. 2.5배. 쉽게 얘기하면 그나마 성장주라고 불렸던 넷플릭스가 PSR이 2.5배다? 그러면 S&P가 평균보다 못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차트를 보시겠지만 10년 만에 찾아온 가장 낮은 PSR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10년 전이고요. 10년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매수해도 될 시기 아닌가라고 하는 저점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하면 아까 미리 말씀하셨처럼 주가가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약간 저점 매수라고 보시는 게 맞지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거나 앞으로 크게 올라간다는 그런 보는 분들은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정확한 내용들은 아마 오늘 내일 뭐 최근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의견이 변화가 좀 나올 건데 그렇게 썩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 걸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너무 네. 나쁘게 보고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일단 넷플릭스가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기묘한 이야기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묘한 이야기 혹은 또 예전에 오징어 게임 이런 특수한 어떤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전반적으로 모든 콘텐츠가 좀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뭔가 단조롭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뭔가 단촐하고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좀 넷플릭스에 대한 그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 물론 오늘은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네. 예. 이렇게 좀 말씀 미리 드렸고요. 일단 여러분들 넷플릭스가 오늘은 뭐 좀 반등하겠지만 그 반등세가 얼마나 이어질지를 본다 그러면 그렇게 월가에서는 크게 보지 않으니까요. 혹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혹시 지금 장 출발합니까? 혹시? 저희 2분 전이네요. 2분 전입니까? 네네. 그러면 하나만 좀 홍보하고 조금 네? 넘어가. 두 개 하셔도 됩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만. 네. 하나만 할거 잠깐만 일단 화면을 잡아세요. 네. 이게 좀 서투르네요. 제가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또 이게 그거잖아요. 원래 그 슈퍼볼 딱 직전에 하는 광고가 제일 좋은 광고인데 10시 반 딱 직전에 하는 홍보가 제일 좋은 홍보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잠깐 보여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 두물머리 한탱의 이사라고 그 퀀트 분석의 거의 고수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계량적 퀀트 분석 및 활용법에 대해서 7월 28일 날 목요일 오전 11시에 3프로 28층 팝콘에서 그 회의실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딱 네 분만 모시겠습니다. 원래 이제 유료 강의인데 비용 없이 그냥 무료 청강생을 모집하니까요. 와.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요. 남의자 카페에 신청이 가능한데 한탱의 이사의 강의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셔갖고요. 네. 일단 신청에 대한 부분을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네 분을 뽑아갖고 그날 28일 날 무료로 강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분은 어떻게 뽑으실 거예요? 네 분은요? 판단 기준. 판단 기준은요? 네. 판단 기준은 뭐 우리 내부적으로 네. 이번 이 청강색은 그 우리 대리킴이 네. 아마 개인적으로 뽑으실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걸 어필하면 됩니까? 글을 쓸 때. 거기
적은 게 있어요. 아, 자기소개 네. 적고 아, 외피나 적은 게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내용을 충실히 적으신 분들이 추천될 거로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신청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명도 아마 오늘 신청하시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야미잘 카페 들어가셔서 네.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리킴 네. 마음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아, 시간이... 네, 이제 10시만 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예. 종 한번 칠까요? 어떻게 쳐야 되나요? 아, 뭐 프리스타일입니다. 우리는. 아, 그래요? 네. 아, 아, 좋습니다. 예. 청아한 소리. 자, 그러면 오늘 자 예. 7월 20일 10시 30분 미국장 시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7월 20일이죠. 20일 네. 화요일,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 출발 상황, 아,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자, S&P 500이 0.11% 하락이고요. 다우가 0.08% 하락, 나스닥이 0.02%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어제 급등했다는 약간의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별로 오늘의 지금 장 초반 움직임은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역시 그냥 어제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매물 소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보시고요. 오늘 특히 유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빠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한 기사를 좀 확인해보고 맵을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첫 번째 넷플릭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1%가 시간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물론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별론데요. 별로입니까? 지금에 지금은 한 1.3% 올라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는 거는 아까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월가의 평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하다 보니까 주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중 가입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큰 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그 좀 상황이 안 나와져 갖고 주가가 좀 재미없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실적에서는 매출을 못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PS는 상회하는 모습 보였다는 것도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카지노 주식이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미국의 카지노 기업들은요. 그 라스베가스보다는 마카오에 대한 실적이 좋아져 있는 매출이 올라와야 됩니다. 네. 참고로 아시겠지만 마카오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카오가 최근에 팬데믹 때 닫혔다가 서서히 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라스베가스 센저 같은 것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SML은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장비 업체인데 반도체 장비 업체 상당히 잘 나가는 업체죠. 근데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 전망치를 컷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게 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실적은요. 전망치를 낮추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뭐 물가에 대한 원가에 대한 부분들 혹은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전망치를 잘 보시면 좋은데 일단 ASML은 전망치 컷했다는 거 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혹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이어서 맵을 좀 확인해 볼 건데요. 맵도 아마 혼조세를 보일 걸로 보이니까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맵은요, 뭐 전반적으로 그냥 그 녹색과 고등색이 좀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반도체 쪽에 좀 약한 모습 보여줍니다. 아까 ASML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보여서 네. 일단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지인님이 말씀하신 메타 플랫폼은 오늘 오랜만에 녹색불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아하. 아마존 테슬라가 올라가는 거 정도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역시 참고하시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넷플릭스는 여기 있나요? 어디 있나요? 어디서 했죠? 워낙 쪼만해져가지고 아까 되게 초록색이었는데 네.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0.43% 올라가는 그러니까 거의 강보합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일단은 의외로 지금 이제 그 뭔가 좀 가입자에 대한 부분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뭔가 좀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넷플릭스가 이번 분기에 확실하게 이제 캐시플로우가 좀 좋아진다고 보고 있는데 현금 흐름이 다시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치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주가를 좀 상승 못하는 이유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넷플릭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계속 현금을 태우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태워서 일단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뭔가 조금 안정된 모습이 나와주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 힘차게 못 간다는 것까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아까 유가가 좀 빠지면서
에너지 관련 것도 빠진다는 거 좀 보여드립니다. 네. 요분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아, 또 오늘도 알차게.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이제 또 금요일날 나오시는 거죠? 제가요? 네. 아니 저기 뭐야 주무로 하시는 게. 아 주무로 그렇죠. 주무로 금요일, 네, 주무로 합니다. 네. 네 주무로 금요일날 또 내일 하루 쉬시고 그죠? 우리 두 분은 금요일 안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는 방송으로 네, 이제 뵈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나오기 때문에 네. 잘 체크하시고 네. 저의 목소리를 보고 싶은 분들은 그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시청률이 달라요. 확실히 부사님 나오시는 맞아요. 거, 네. 부사님 계신 거 안 계신 거가 이게 동접자도 다르고 네. 그죠? 나중에 네. 조회수도 다르고 방의 분위기도 네. 많이 다르고. 네, 그렇죠. 네. 그 요 채팅방도 다르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뭐 그 동접자가 만 명이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만 명이 못 넘어가. 제가 지금 댓글 다 보고 있거든요. 아 맞아 이제 아, 네, PC로 네, 하시니까 네. 노트북으로 네, 하시니까 PC로 하니까 예, 네, 컴퓨터로 하는 바람에 다 보이는데 아직까지 조금 그게 좀 부족해 보여서 네.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또 저희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뭐 만 명 금방 넘을 것 같아요. 이제 또 금요일 날 네. 넘겠네 금요일 날. 아 부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또 네. 제일 중요하니까. 네. 퇴근 시간이 이제 그 없이 바로 또 휴식 모드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또, 예, 또 편안한 또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또 부사장님 것까지 코너까지 잘 진행했고요. 아, 우리 보니까 우리 이사님 새로운 별명이 생겼어요. 종천재. 종천재요? 네, 종천재. 아, 이게 보니까 아니, 자 종이 문제가 아니었어. 사람이 문제였어. 우리 자 박 선생 혹시 보고 있으면. 우리 정의사한테 종 치는 것 좀 배우길 바라겠습니다. 힘 빼고 손목에 스냅 빼고 이게 스냅이 되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또 다음에 또 종 치러 나와 주셔야죠. 네. 다음에 또 종 잘 한번 잡겠습니다. 또 우리 박 선생 한번 알려주러 나오셔야죠. 네. 아 여러분들 뭐 오늘 수요일 밤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아, 어쨌든 또 오늘 밤에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또 중요한 게 있죠. 테슬라 실적 발표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은 또 내일 아침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서 여러분들 또 확인 바로 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마지막 우리 또 멘트 한번 해주시죠. 마무리 멘트요? 네. 아, 뭐 부장님도 그렇지만 네. 제가 요즘 항상 하는 말이긴 한데 예, 그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예. 건강해야 투자도 예, 건강해야 됩니다. 투자도 네. 어렵고 뭐 살기가 팍팍해진 것 같아요. 다들 그렇죠. 보니까 근데 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그럼 저희는 또 예? 뭐 잘하면 또 격주 잘, 후에 잘하면 예. 네. 운 좋으면 네, 또 그럼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뵈러 올 수 있고요. 또 예. 내일 새벽부터 진행되는 또 3프로 라인업도 쭉 봐주시고 내일 또 글로벌 라이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